현대엘리베이가 장 초반에 지금 5% 넘게 급등하고 있대요. 그러네요. 네, 지금 가격대 이렇게 편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 지금 이제 리포트가 이게 날짜가 편입한 날짜가 5월 30일이라서 최근에 나온 건 없더라고요. 근데 남북 정상의 전후에서 사업 구조가 뭔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리포트를 좀 얘기했는데 5월 달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하세요. 다만 남북 경협의 최대 수혜가 되고 현정은 회장이 9년인가요? 그 언저리에서 남북한이 그 금강산을 상징적으로 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 예전에 저희도 회사에서 금강산을 갔는데 정말 경치도 좋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월봉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월봉을 본다면 이 앞에 있는 모습이 좀 재현되지 않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불확실히 내기 때문에 은봉이 나왔지만 지금은 금강산만 보고 간다면 저희가 제시한 12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의 흐름을 두고 더구나 현대 엘리베이터도 건설 섹터에 북한도 이제 아파트가 많이 열어진다면 현대 엘리베이터 수요가 또늘 수도 있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를 좀 제시해 드리겠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제가 200주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20%. 20% 정도를 제시해 드려서 손절 라인도 좀 명확하게 지키시고 12만 원 정도 아무래도 일주일마다 하니까 만약에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면 더 끌고 가서 모양을 좀 변동을 주겠는데요. 일단 12만 원 정도 해서 한10% 이상 12% 정도를 여러분들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 금강산을 키워드로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기 그러면 손절선은 얼마 바랍니다. 정도로 이렇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일단 워낙 손절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그렇죠. 이제 손절을 이제 따라가야죠. 손절이. 그래서 지금 저는 99,500원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산다. 그러면은 손절이 한 10만 5천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허용하는 범위. 왜냐하면 손절 라인이 너무 커버리면 손절도 안 되고 이거 손절을 하락을 한다는 건 방향이 꺾이는 거기 때문에 손절할 때 데미지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손절 라인을 계속 변동을 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